여러분들, 학교나 교회 혹은 각종 단체에서 수련회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에 가면 체력 훈련도 받고 각종 프로그램에 접하셨을 텐데요. 수련관에서 이뤄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 선생님과 정이 들어서 돌아올 때쯤에는 눈물까지 머금은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직업은요. 수련관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직업,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한 번쯤은 청소년 수련관의 강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중학생이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기억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청소년지도사 황동구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지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 시절을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장애나 노인 같은 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들 활동을 보조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함께 어울리며 제가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낀 후에 제가 사회복지학부에서 청소년학과로 전공을 정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거나 자격검정 관련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을 마치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접한 거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직접 고민을 하면서 기획해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을 제작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프로그램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실수했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음악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다가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 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과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알려야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잠재된 소재를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수련과 체험 활동을 더욱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며 만난 학생 중에 대학생이 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청소년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위해 최신 트렌드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외모와 달리 속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등
보다 폭넓은 연령층이 느끼는 생각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최우선은 무엇보다 청소년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먼저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청소년 지도사란 직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제가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저를 알게 되고 저의 직업인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로 했고 하고 싶었던 것을 후대의 청소년들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멋진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요,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청소년의 잠재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뉴스호스텔, 청소년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 등급은요, 1급, 2급, 3급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고요.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뒤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2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흔히 청소년 상담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 지도사는 수련센터에서 근무하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수련관 등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했던 직업, 청소년 지도사가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